쉽게 들을 수 없는 큰스님들의 수행 일화를 지대방에 앉아 이야기 듣듯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대방 산책, 선원일기의 저자이자 서울 상도동 보문사 주지로 계시는 지범 스님 나오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럼 스님 이제 수월 스님에 대한 말씀 오늘이 네 번째일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수월 스님께서 대비심 다란이로 해서 돌을 깨쳐가지고 방강을 했잖아요. 몸에서 빛이 나고. 빛이 나고. 네. 그래서 예, 소문이 났잖아요. 이 방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예, 수월 스님께서는 세 가지를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세 가지요. 네. 잠이 없어지고 한 번 보고 듣은 것은 잊지 않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잠이 없어지고 한 번 보고 듣은 그다음에 예, 지혜가 맑아지고 또 자비심이 충만해가지고 아픈 환자들이 수월 스님만 보면은 병이 날 정도로 그런 자비의 보살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로서는 우리나라가 의료시설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고 또 전염병이 많이 돌았잖아요. 그래서 수월 스님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천장암으로 수월 스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월 스님은 그 당시 거기 있을 수가 없어. 자기의 공부를 깨달음을 얻었지만 이것을 정리하고 보리버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 많은 분들이 계속 찾아오시니까 네, 혼자만의 수행의 시간이 좀 필요하셨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월 스님은 중생의 아픔을 애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깨달음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결국엔 중생을 떠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수월 스님은 수월 스님만큼 중생을 위해서 자비를 베푼 선사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네. 수월 스님을 성자라고 불렀잖아요. 자비의 성자.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수월 스님이 천장암을 떠나죠. 어디로 가셨을까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수월 스님의 행적을 이렇게 보면은 네. 하남 스님이 쓴 재선선사에 그래서 엿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재선 스님하고 그때 당시 예, 수월 스님이 금강산에 들어가잖아요. 금강산에. 네. 금강산에 들어가가지고 재선 스님과 함께 다시 서산으로 내려오지요. 하남 스님이 쓴 경어집에 따르면 당시 경어 스님은 천장암, 계심사, 부석사 같은 호서 지방을 떠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수월 스님은 이보다도 앞서 금강산에 계시다가 금강산 유점사에서 여름 한 채를 지내다가 다시 재선 스님과 함께 경어 스님을 찾아오지요.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유점사의 그 수월 스님이 살 때 일화가 있어요. 일화가. 수월 스님은 유점사에 가서도 금강산에 수월 스님이 두 번 살았죠. 유점사에 살았고 마하연에 살았죠. 네네. 첫 번째 살았던 데가 유점사잖아요. 유점사에 살 때도 수월 스님은 특기가 뭐냐면 나무하고 나무하고 그걸 나르고 그래서 아무도 스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죠. 예, 아무도 수월 스님이 그 천하의 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수월 스님은 주로 이제 스님이다고 보다는 나무꾼으로 행세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하루 수월 스님이 대중들은 큰 방에서 점심을 공양을 하는데 네. 수월 스님은 나무찜을 공양관 앞에 나무찜을 탁 내려놓고 네. 대비신 다란이에 삼매 들은 거예요. 삼매. 네. 삼매 탁 들었는데 마침 유점사 주지 스님께서 공양을 마치시고 와보니까 나무꾼 스님이 나무 위에 나무 해놓은데 앉아서 쭉 삼매 들은 거예요. 그때 이제 수월 스님이 이렇게 주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지 스님, 지금 산문 밖에는 유점사와 인연이 깊은 보살님이 단어리 시주가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월 스님이 평소 나무꾼으로 살지만은 주지 스님 눈에는 범상치 않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주지 스님이 대중을 몇 분 모시고 산문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네. 마침 몸은 애소한데
얼굴이나 몸매나 옷 입는 거나 이 기품이 범상치 않는 거예요. 어떤 보살님 보살님 올라오시는데. 네. 그리고 그 뒤에는 젊은 여인네들이 따라오고 그 밑에는 가마꾼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이제 이분이 누구냐면은 조선말 김성근 판서의 부인인데 이분이 이제 그때 당시 몸이 좀 안 좋아진 거예요. 근데 그 시기에 아주 갑자기 몸이 더 나빠져 가지고 정말로 그 생사에 헤맸는데 어떤 스님한테 이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수월 스님을 만나면은 병이 낫는다고. 네네. 그 소식을 듣고 그 김성근 판서의 부인이 거기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수월 스님을 만나서 병이 나으면 정말 좋고, 네. 만일 못 만나더라도 유점사 부처님께 불공을 드리면. 그랬는데 가서 불공을 드렸는데, 드리고 나오는데 이 보살님이 몸도 마음도 굉장히 가벼워진 거예요. 그래서 주지심이나 대중들은 나무꾼 스님이 수월 스님을 그때 알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중 전체가 가사장삼을 수호하고 수월 스님을 찾아갔는데 수월 스님은 이미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살님은 몸이 나아가지고, 네. 수월 스님 인연 공덕으로 내 몸이 나았다 해서 매년 대중공약을 유점사에 올렸다고 그래요. 그럼 마하연에서는 어떠셨을까? 그렇죠. 다음에 마하연에서 여름을 났는데, 네. 예, 마하연은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동국 제일선언이라고 하잖아요. 큰 스님들은 다 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근자에 우리 저 어른 스님들 보니까 우하 스님도 사셨고, 그 다음에 어라 스님도 계셨고, 그 다음에 고성 스님도 계셨고. 네. 그러니까 마하연은 동국 제일선언이라고 해서 정말로 그 당시 조선의 제일선언이라. 네. 그런데 그 절을 누가 창건했냐면 의상 스님이 창건해가지고 나홍 스님이 주석하면서부터, 네. 거기가 선찰로. 그러니까 이제 의상 스님이 마하연을 창건할 때는 함경을 공부하게 하기 위해서 의상 스님이 열 군데 사찰을 창건했잖아요. 함경 공부.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찰이 아까 얘기한 마하연하고 그 다음에 부석사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나홍 스님이 거주한 이후로는 그 하음도량이 선도량으로 된 거예요. 그리고 세조 때도 다른 불사를 못하게 하고 선찰로서, 네. 보호를 받았다고 그래요. 마하연의 주봉이 법기봉인데 네. 정말로 그 마하연을 금강산 중에서도 금강산이다 그러잖아요. 네. 네, 금강산 중에서도 금강산이라고 하고 그 예전에 그 고성 스님이나 이런 스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선빵이 얼마나 컸는가. 한 철을 놔도 상아판이 얼굴을 몰랐고. 그런데 이제 그 우리 수월 스님이 글로 갔잖아요. 갔는데 뭐냐면 수월 스님이 유점사에서 벌써 이름이 났잖아요. 이름이 났다 보니까 대중 중에는 유점사에서 살다가 마현으로 온 스님들 있잖아요. 이미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꾼 스님을 거기서는 조실로 모셨잖아요. 조실로. 그런데 이제 그 마현의 이런 일화가 많습니다. 마현의 그 가장 그 큰 소시, 대중 그 공양하는 소시 있는데 이 소시 문수보살 소시다 그래요. 네. 그래서 보통 거기는 쌀을 한 두 가마니 세 가마니를 넣고 밥을 할 수 있는 데인데, 네. 밥이 타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옛날 스님들 쳐놓고 마연을 거치지 않으면, 이게 남쪽에서는 합천의 인사, 북쪽에서는 마연 선빵이 그렇게 유명했다고 그래요. 오늘 스님의 지대방 산책은 합천 해인사 소식으로 시작해서 마하연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네요. 항상 스님 말씀을 듣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스님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대방 산책 말씀의 상도동 보문사 지범 스님이셨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